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정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혜와 또한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어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섰더니 많이 떨리네요. 방금 읽은 대로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원단 메시지를 내가 살면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면 이방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가 사는 방법은 결국은 언약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나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나라의 사탄이 하는 멸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의 나라가 아닌 이제 세상 나라인데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이제 왕로를 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고 또 여기에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죠. 통치를 하시고 여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또 백성이 있고요. 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선포하는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늘 사단이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종로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이미 끝내버린 일이 어디서 있습니까? 히브리서
아,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다고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듣는 지금 강단의 흐름이 뭡니까? 강단의 흐름은 계속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틈을 타고 노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틈을 사단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어떤 틈이 있는가 제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 좀 약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짧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몸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영적인 힘도 딸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것이 저의 틈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고 천사를 동원해서 꺾어주고 계시고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의뢰를 주시고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다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보좌만 바라봐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또 이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배경이 그리고 지금 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천사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수종 들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까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여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그럴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 영적 상태도 그런 상태고 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겸비한 네가 처음 겸비할 때부터 다니엘 10장 12절을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묶여가지고 자기를 못 가게 해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늘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엘 천사장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우상 동네이기 때문에 우상 현장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또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맹세를 했습니다. 너 이거 사갈 거 따먹지 말라 절대.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창세기 3장 3절로 16절로 20절에 보면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의 근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저주의 근원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가 준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이 다 저주를 받아서 다 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지금 땅에 나오는 식물들이 날이 지나갈수록 점점 영양가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의 예배를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원죄가 전가돼 가지고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갈 때는 항상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피제사를 놓친 거예요. 가인이. 곡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언약을 결국은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주 인생이 된 거죠. 세 번째로 보면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네피림 시대는 노아 시대인데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업이 번창하게 되고 사람들이 업이 번창하게 되니까 더 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 섬기고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자기가 우상이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고요. 네피림 시대가 와서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다 귀신 문화가 됐어요. 영화든 음악이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땅이 다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그 노아를 통해서 너 방주를 만들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물로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정말 한 힘을 모아서 흩어지지 말고 계속 탑을 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에게 여기서부터 계속 죄가 전개되니까 노아의 후손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이 여기에서 떠나는 결국 사단의 이 세상 나라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은 언약 안에 있어라. 언약 안에 있으라는 말은 결국은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드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최초의 언약이면서 진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예언을 한 거고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이 원죄 때문에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이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 이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갈 때 우리에서 떠나라. 여기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도 보면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약속의 땅에다가 약속의 땅, 즉 메시아 올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창세기 50장에 25절에도 보니까 요셉도 내가 죽거든 조상이 묻힌 그 메시아 올 땅, 언약의 땅에 회고를 묻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언약이 소중하기 때문에 언약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우리가 언약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 우리가 말씀 안 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를 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보니까 족보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성취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 이 피제사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아벨이 형한테 죽임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도 보니까 유월절 피 언약을 바를 때 문설주의 피 바를 때 바로의 손에서 또 애굽의 우상에서 흑암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과 또 죄와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세 번째 보면 이 창세기 복음이 결국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복음은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리 동부원단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이 결국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 만민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내가 복음의 결론 나면 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민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 뿐이 아니고 후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삭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 같이 순양을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이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결국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또 야곱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의 비밀을 누가 또 보았습니까?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축복이 전달돼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요셉이 열 달과 별과 열한 볕단이 절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비전과 미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예배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학업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는 업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죠. 우선순위를 뭘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자꾸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데 특히 뭐 고3이 되면 지금 여기 고3 나와 있는 친구들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LTC 뉴스에 나왔죠. 그저께. 그죠?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를 우선하고 기도를 우선했더니 하나님이 절대 외국인을 뽑지 않는 항공회사에 이제 취직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업보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예배를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축복을 예배의 축복과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린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결론 난 아브라함에게 가벽 318명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집에 갔다가 두 떼를 이루게 되고요.
또 요셉은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그냥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있는 지역도 이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지역은 가정과 학교 현장이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오늘 강단 말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현장에 갔을 때 뭐 5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가정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왕이 찾아왔어요. 축복을 받게 되니까. 또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을 보고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왕이 이 농사 100배의 축복을 보고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6절, 7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순회 때 받은 거예요. 서미 타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밋 타임에서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한 근본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 각인시키는 시간이 이제 서밋 타임인 거죠. 각인시키고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뭐 친구들한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부모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결국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각인시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언약 각인하는 시간이 주로 아침 새벽에 많이 하는데요. 복음의 치대기나 또 강단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과 받은 언약을 그래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것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체질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할 때 우리 학교 현장에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가서 조용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반에서 가장 힘든 친구 또
꼭 나에게 필요한 친구를 붙이셔서 그 친구에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언제입니까? 전도 현장에 가면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앞에 동원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면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놓죠. 그래서 그 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천만 천사를 앞서 파송해서 흑암을 꺾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받기로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자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눈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그럼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가면 이미 여기는 다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내가 가야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말씀만 생각만 해도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생각만 해도 이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다예요. 그래서 언약에서 집중할 때 나를 살릴 때 하나님은 이 전도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각자 자신을 살리고 우리에게 처한 학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각자 현장으로 주시고 그곳에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그 학교 현장에 이 복음이 없어서 이 사단에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또는 귀신에 들려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